원석이자. 원석이자 오늘도. 원석이 원석이. 원석이 끝났어. 원석이 아니지. 시환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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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환이야? 응. 제가 없어졌잖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미안. 길이 좀 구하게 돼. 어, 제가 했습니다.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하이! 벗어납니다. 깊게 볼래. 볼의 카운트. 2구째 강하게 때렸습니다. 왼쪽에 안타. 볼넷과 안타. 그리고 볼을 한번 더듬었고 3루로 갑니다. 노시원이 3루까지 공보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주전의 3루 완료 하나이글스. 2구째 끌어당겼고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안타. 이타구는 적시타. 3루전을 불러드립니다. 1대0의 스코어. 그리고 주전의 3루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장진혁의 적시타. 이글스에게 선취점을 선물합니다. 1대0의 스코어. 듀엔트에서 5구째 높게 들어올렸습니다. 천천히 우측 우익수 잡아냅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 들어옵니다. 희생플라이 타점. 고급스럽게 하나이글스가 한 점을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박상우 선수 희생플라이 타점. 네, 박상우 선수 불리한 카운팅을 했는데 이 외야 뜬공을 쳐주면서 네, 지금 타점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것들이 계속 길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선진의 타구는 높게 떠올랐습니다. 거의 제자리 포수 3루수. 3루수 김도영 선수가 정리해냅니다. 이었었고요. 자, 6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는 우측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김도영 선수의 타구를 정리하면서 원아웃입니다. 네, 투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치 있습니다. 하나이글스의 오시즌 낮게 낮게 바운드볼 높게 갑니다. 풀카운트 들어옵니다. 꼼짝 못하고 삼진. 좋습니다. 좋은 피칭으로 이번에 좋았던 김석환이었습니다. 좋네요. 3구째 깊게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 바깥쪽에 삼진입니다. 3회는 3타자 삼진 2개 이닝을 압도해냈던 펠릭스 페냐였습니다. 3회 초 득점 없이 마감됩니다. 고친다 부장입니다. 3구째 들어올린 타구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내려옵니다. 중견수 좌익수 그 앞에 떨어집니다. 최은성의 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3구 오른쪽 높게 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 탑장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하노이글스가 오그레디에게 기대했던 그 한방이 지금 타석에 터져나옵니다. 오른쪽 탐장을 무너뜨린 오그레디 한방. 하노이글스가 점수를 멀어집니다. 상당히 좋은 타구를 해줬습니다. 아, 오늘 해설하신 이후에 표정이 가장 밝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야. 네. 바로 이런 모습이 오그레디 영입 이유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기를 봤을 때 제가 연속 막 3, 4안타가 잘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2구째 밀어냈습니다. 약간 먹힌 타구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시영 선수의 안타가 나옵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2루까지 한 베이스 송천입니다. 주자 득점권. 다치고 나가서 도루까지 성공을 합니다. 네. 바깥쪽 배트 참아냅니다. 나가다가 배트를 멈춰냈던 박상원 볼넷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오선진의 타구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자, 이 타구에 주자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처리가 조금 늦습니다. 3루 돌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오선진의 선진야구 하나이글스 리드에 무게를 더합니다. 점수는 5대0.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할 수 있는 베테랑 타자 하나이글스로 돌아왔습니다. 오선진입니다. 지금은 욕심 안 부리고 공이 들어오는 코스대로 정확하게 쳐준 것이 아주 좋은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컨디션이 좋을 때는 오선 선수 밀어친 타구의 안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2 컨택합니다. 이 타구 맞고 굴절. 그리고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화 이글스의 신인 문현빈이 이글스의 오늘 경기 6번째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6대0의 스코어입니다. 잘 쳐요. 네. 잘 따라가네요. 네. 뭐 이거 상황 따라서 변화구, 특히 변화구를 잘 받아치우는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변화구인데 네, 지금 바깥쪽 빠져나가는 변화구인데 이 코스대로 잘 쳐줬거든요. 예. 4구 뛰어냈습니다. 중견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매끄럽게 필요한 점수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코어는 7대 0입니다. 매끄러운 한화 이글스의 공격.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잘 풀리는 그런 날이고요. 예. 네. 뭐 타석은 최은성. 주자 뜁니다. 쏩니다. 1루 승부. 1루에.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베이스를 다시 한번 훔쳐냅니다. 한화 이글스. 예. 정타가 됐습니다. 뻗어가는 타구는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자, 3루를 돌아서 홈까지 최은성이 2루까지 들어갑니다. 문현빈의 도루와 최은성의 타점. 한화 이글스가 꿈꾸는 득점 장면이 완성됩니다. 스코어는 8대 0까지 멀어집니다. 해결사 한화 이글스 최은성입니다. 지금 이제 불리한 카운트에도 변화군들 약간 가운데로 몰리긴 했네요. 근데 정확한 컨택으로 아주 좋은 타구를 또 좋은 장타를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2&2 끌어당깁니다. 땅볼 1루수 굴절됩니다. 이타가 오른쪽에 빠졌고 최은성이 3루 돌아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화 이글스 9대 0의 스코어. 계속되는 득점 행진이 이어지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좀 굴절된 타구가 좀 뛰어올랐던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저런 것도 나오면 어쨌든 계속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거기에 그거를 조금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를 되게 잘하는 형이에요. 그렇군요. 자, 우익 뜬공으로 일단 첫 번째 아웃카운트가 기록이 됐습니다. 네. 2구째 스트라이크입니다. 근데 멈춰 깊게 갑니다. 볼입니다. 원투의 카운트. 4구째 스윙 떨어뜨리며 삼진입니다. 아, 역시 치사하게 잘 던지는 것 같아요. 변우혁 스윙. 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민재형처럼 받았으니까요. 비중이 없었는데 볼카운트 2&2 스윙!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아, 마지막 지금호 스윙은 파워피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베로 감독의 만족을 이끌어냈던 장민재 피칭 이렇게 마감됩니다. 와보고 싶었던 건 일단은 그래도 우승팀에서 왔고 네. 태양이 형이 FA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같이 따라간 거거든요. 몸 상태에 그건 뭐 일단은 100% 정도는 다 되는 것 같고 이제 15경기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차차차차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그래도 안 아프고 작년에 풀 시즌을 뛴 게 처음이라 가지고 네. 그거를 제일 크게 목표를 삼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세 번째 아카운트 세 타자로 마감이 됐던 기아 타이거스의 8회 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또 야구거든요. 네. 그 안 될 때와 이제 될 때 그 차이를 저 그래서 건강만 하다면 김범 선수가 이제 믿을 수 있는 네. 그만큼의 투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에서 잡히면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 최종 스코어는 9대 4. 한화 이글스가 오늘 경기도 연습 경기 쾌조의 페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Definitely felt good to hit the home run. You know, my swing's getting closer to where I want it to. But that was I'm very happy with that and happy to get it out of the way. And now we can just hit. Nah, I'm not worried about anything. You know, I've just been trying to mess with my mechanics a little bit and my approach. So the results aren't as big of a deal right now. But you know, got a little bit better today. And obviously, a home run's always good. I feel like I'm starting to. Kind of see how they're going to pitch me and you know the kind of things that I'll need to work on and think in order to be successful it's definitely a little different but you know that's what these games are for so that when the season finally comes you know I'll be ready to go then. 어, that's a tough one. I don't know. Charles was there. Moon and Shiwan. Probably those three but You know, I kept telling Shishi, big power when he hit homers, and same with Charles, so they kind of gave it back to me there. Yeah, I'm excited to play in front of the Eagles fans. I can't wait to get to Dijon and get settled and see everything.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ood team this year, so I hope they come out and support us, and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guys there. Thank you. The boom! MVP,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캠프 기간에 좀 마지막 경기였는데 네. 좀 마지막 단추를 잘 끼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제구력 같은 게 잘 됐고 원하는데 던지고 싶은데 이렇게 잘 들어가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뭐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또 한국 돌아가서 이 감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피칭은 만족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다 완벽하다고 말을 못 하겠는데 정교한 제구력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이제 시범 경기나 시즌 들어가면 완벽하게 딱 끌어올려서 이제 시즌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소리 많아지면서 팀 분위기도 올라오고 김재 선수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황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베테랑 이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뭐 좀 애들을 좀 케어하고 뭐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을 좀 역할 분담해서 나눠서 이렇게 좀 내가 못 보던 거를 또 다른 선배들이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결 좀 편해진 것 같고 이제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잘 이끌어서 후배들 데리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시즌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끝까지 이제 좀 로테이션 지키고 좀 이닝 수를 많이 늘리고 그러다 보면은 팀 성적이나 개인 성적까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첫 번째는 안 아픈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몸 관리 잘 하고 이렇게 유지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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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네. 네.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매년 원래 준비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지금 잘 준비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때는 뭐 매년 그랬지만 연습량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경기에 맞는 좀 상황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제 잘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적응을 넘어서 이제 더 리더 역할까지 좀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 뭐 리더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나이만 많고 동생들을 뭐 이끈다기보다도 사실 야구장에서 제가 행동은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발 더 움직이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야구 잘하고 그래야 또 후배들이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야구장 나오면 열심히 하려고 또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락하면은 더가웃에서 반짝반짝 세레머니. 네. 아 그러니까요.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왔는데 그러니까 왔는데 시환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홈런 쳤을 때 처음 봤어요. 홈런 치고 들어왔는데 저번 게임에 시환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만족하세요? 네. 뭐 리액션이 애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만족합니다. 네. 처음 팀 옮겨서 여기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시합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좀 더 녹아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이제 베테랑 선배들 뭐 동료들도 워낙 잘 준비하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도 많이 기대하실 텐데 저희가 또 안 다치고 잘 준비해서 한국 돌아가서 네, 팬들이 원하시는 뭐 그런 승리를 할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